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 제시카입니다. 비가 내리던 새벽밤, 형사 하임에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갑니다. 숲속에서 무언가에 쫓기던 남자가 도로로 뛰어들었고 크게 차사고가 난 것이었죠. 그는 시신 안치소에서 야간 경비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도망치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현재 혼수 상태였습니다. 하임의 형사는 이 사건의 경위를 알기 위해서 시신 안치소로 향합니다. 그곳은요, 평소 8시면 문을 닫고 야간 경비 한 명만이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 경비원이 8시 반쯤이 돼서 경찰에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했고 이후 숲으로 바로 도망간 겁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경찰이 도착을 해서 이곳을 조사한 결과 시신 한 구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이 시신은요, 어제 심장마비로 사망한 마이카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제약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던 아주 부유한 CEO였죠. 가족으로는 남편 알렉스가 있었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부검은 보류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하임의 형사와 경찰들은 일단 이 시신 안치소의 CCTV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경비원을 비추는 그 하나의 카메라 외에는 다 회로가 끊겨 있었어요. 자, 화면 속의 경비원은 화면을 통해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조금 후에 막 미친 듯이 달려나와서 밖으로 도망치는 모습만 찍혀 있었죠. 궁금한 건왜 다른 카메라들은 꺼져 있었냐는 겁니다. 문제는 또 다른 침입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다. 누가 시신을 가져간 걸까요? 영화는 마이카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마이카인데요. 그녀의 결혼식장이에요. 남편 알렉스였죠. 두 사람은 신부님 앞에서 결혼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평생 서로를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런데 이때 마이카의 표정이 변합니다. 아니요, 하기 싫어요. 난 당신과 결혼하기 싫다고! 알렉스가 당황했죠. 그러면서 막 하객들을 막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마이카가 막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그래요. 너무 귀여워, 자기. 농담이야. 난 정말 당신 사랑하잖아. 그리고 이어진 두 사람의 강렬한 키스.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자, 영화의 시점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데요. 마이카는 오늘 오전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동생들이 이 마이카와 알렉스가 살고 있던 집에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있었죠. 여긴 알렉스의 친동생도 있었습니다. 그가 막 슬퍼하다가 겨우 진정하고 잠에 들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실 알렉스는 깨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향하고 있죠. 그가 도착한 곳은 그의 애인의 집입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뜨겁게 키스를 나눴고요. 알렉스가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난 당신을 위해서 한 거야. 어딘지 불안해 보이는 알렉스. 그를 위해 이 애인은요, 술을 한잔 따라줍니다. 근데 그녀 또한 상당히 불안해 보여요. 두 사람은 술을 한잔 같이 마시고는 서로에게 진정시키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데 이때 알렉스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뭐라고요? 사라졌다뇨? 죽은 아내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은 겁니다. 이때 알렉스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애인이 말해요. 말도 안 돼요. 시신이 없어졌다니. 혹시 덫에 걸린 거 아니에요? 알렉스는 이 순간 일단 시신 안치소로 당장 가야만 의심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하임의 형사를 만나게 되죠.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경비원이 뭔가에 놀라서 도망쳤고, 이후에 마이카의 시신 사라졌다!
시신이 사라졌다. 보통 이런 건 장기를 노린 범행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마이카보단 좀 더 어린 시신이 아니었을까? 아, 그렇다면 사탄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간혹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이카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하이메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적인 걸 텐데 부부관계는 어땠나요? 알렉스는 눈이 흔들렸어요. 사실 1시간 전에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확인한 경찰들은 가족들의 집에 전화를 걸었죠. 마이카의 자매들은 다 전화를 받았는데 같은 시각 알렉스는 집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받았냐 했더니 알렉스가 아,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사러 간 거예요 라고 변명합니다. 마침 이때 마이카의 사망 진단을 내린 이 안치소 담당 의사가 도착을 합니다. 그녀의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알렉스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서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는 혼수 상태가 된 그 경비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봤는지 은밀히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전화가 끊기고는 얼른 핸드폰에 기록을 지워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죠. 의사가 다가옵니다. 일단 이 시신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아니 마이카는 이전에 과거 뭐 심장질환 같은 게 전혀 없는데 갑자기 왜 심장마비가 왔는지 이상하다면서 남편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뭐 이런 병은 없었는지. 그런데 알렉스가 하는 말. 어제 아침에 긴 비행하고 출장에서 막 도착했어요. 너무 무리하다. 대가를 치른 거죠 뭐. 싸늘합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마이카의 병력을 묻습니다. 그런데 알렉스가 아니 시신이 없어졌는데 무슨 병이 있었던 게 도대체 뭔 소용이에요? 하고 언성을 높입니다. 의사가 말하죠. 마이카는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경찰은요 사실 여태까지는 누가 시신을 가져갔느냐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알렉스의 태도를 보고는 사망 원인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시신이 없는데 부검을 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남편이 죽이고 시신을 가져간 걸까요? 이제 경찰의 수사 초점은 알렉스에게 맞춰집니다. 한편 하이메는요 조금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예전에 이 의사하고 옛날 동료 사이였어요. 그래서 밖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사실 하이메는 몇 년 전 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후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의 동료는 이제는 그만 아내를 잊으라고 조언을 하지만 하이메는 쉽사리 그럴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조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이 건물 안에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경찰들이 다 흩어져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는 순간 이번엔 총성 한 발이 울렸어요. 당황한 알렉스는 자리를 피하려다가 어찌저찌해서 시신 안치실로 들어가는데 아내의 시신 저장고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소곳이 올려진 한 박스. 거길 열어보니까 마이카가 끼고 있었던 결혼 반지 그리고 약간의 헤어 그리고 비어있는 봉투가 보이네요. 그러다 무심코 눈을 돌려서 옆을 봤는데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길쭉한 사물함 한 켠이 열려 있습니다. 뭐지? 가까이 다가가니까 안에는 TH16이라고 써져인 약이 덩그러니 놓여있네요. 영화는 오늘 아침을 다시 보여줍니다. LA 출장에서 마이카가 막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와인 한 잔을 준비했죠. 그러다 알렉스는 그 와인에다가 TH16이라는 약 한 방울을 탑니다. 잔을 들고 욕조에 있는 아내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출근할게 했는데 마이카가 남편을 붙잡습니다. 여보, 당신 어차피 내가 만든 연구소에서 일하는 거잖아. 나 말고
누가 당신을 해고할 수 있겠어. 오늘은 가지 마, 회사. 알렉스는 다소 질린다는 표정이에요. 마이크는요, 곧장 전화를 들더니, 알렉스 오늘 출근 못해요. 그리고 해고 통지서도 준비하세요. 내 회사고 내 결정이니까 그냥 내 말대로 하라고요. 아니, 이 통화 내용을 듣고 알렉스가 당황하죠. 아니, 도대체 무슨, 갑자기 뭐야? 그런데 이렇게 당황하는 남편의 표정을 바라보던 마이카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자기 장난이야. 나우랑도 통 안 했어. 얼른 일하고 와. 오늘 밤 당신 내 거? 영화는 다시 시신한 지소로 돌아갑니다. 건물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순간 이 약병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TH16이라는 약병을 들고 있는 알렉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것을 황급히 자신 주머니 안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런데 곧이어 하임의 형사와 경찰들이 들어왔죠. 아니, 당신 여기 왜 있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사물함 박스 왜 열려 있어요? 아니, 이건 분명 그가 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비어있는 봉투 안에 있어야 할 물건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핸드폰이에요. 마이카의 핸드폰이요. 알렉스는 난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찰은 다짜고짜 주머니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라고 합니다. 아, 알렉스가 왜 나를 의심하냐 하니까 하임의 형사가 그를 거칠게 밀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뒤돌라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약을 찾았죠? 물어봤어요, 뭐냐고. 보니까 이 알렉스가 일하는 그 연구소의 브랜드가 찍혀 있습니다. 무슨 약이냐? 라는 질문에 알렉스가 천천히 대답합니다. 독이요. 그러면서 알렉스가 일단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이 소변이 급하다면서 바로 화장실로 갔고요. 거기서 또다시 애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기야, 이거 아무래도 누군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사물함이 열려있고 누군가 마이카 핸드폰을 가져갔어. 게다가 그 약물도 나와서 경찰이 가져갔다고. 애인의 호흡까지 빨라집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거 함정인가 봐. 알렉스는 그녀를 진정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걱정 마. 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한 적 없지? 애인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혹시 마이카가 먼저 알아챘던 거 아닐까? 일단 시간이 없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한편 밖에서 또 한 번 담배를 피고 계시는 우리 하임의 형사님. 동료 경찰이 오더니만, 아니 아까 그 알렉스 씨 그럴 때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가 이제 알코올 중독도 알았고 했기 때문에 좀 회복이 제대로 된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임에는 난 일할 준비가 다 됐다 하면서 웃으면서 들어가게 되죠.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알렉스는 경찰을 따라서 위층 보안실로 갑니다. 아니, 나를 여기 왜 데려온 겁니까? 하임의 형사가 이제 건물 전체를 제어하는 이 보안실에 통풍구가 열려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기가 옥상과 연결된 곳인데 누군가 이 통풍 회로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회로를 끊고 시신을 가져간 거라고 추리합니다. 마침 밖에 있던 경찰도 발자국을 찾아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발견됐어요. 침입자가 일부러 달력을 바꿔놓고 갔다는 거예요. 전자달력이었는데 거긴 2012년 3월 20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임의 형사가 묻죠. 이 날이 무슨 의미 있는 날인가요? 알렉스의 표정이 멍해집니다. 자, 영화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가 자신의 제 사무실 옆에 약간 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는 그 조그만한 실험실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갈 때마다 보안 코드를 눌러야 됩니다. 20120320. 그런데 얼마 전에 이곳에 들어와서 애인하고 막 문자를 주고받다가 부인 마이카가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당신 이번에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마이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우리 나쁜 날은 다 잊어버리자.
그러고는 갑자기 고급 오토바이를 그에게 선물합니다. 알렉스는 뭐 기뻐하는 척 했지만 참 마이카스럽다라고 생각했죠. 다시 시신보가소로 돌아옵니다. 하임의 형사는요, 범인이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시신을 가져갔는지 다 파악합니다. 통풍구 타고 들어와서 CCTV 끊고 안치실 가서 시신 가져간 거죠. 자, 그렇다면 중간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시신을 운반했을 텐데 하면서 이제 경찰들이 이 알렉스까지 해서 다 같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랐어요. 그리고 그 안치실 층에 다시 가봅니다. 그래서 땡 하고 문이 열렸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화재경보가 울려가지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던 거죠. 그래서 경찰들이 일단 물을 피해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막 가는데 그들을 따라가고 있던 알렉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빠집니다. 그러더니만은 전화를 들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전화했을까요? 바로 애인에게 전화를 걸죠. 자기, 마이카가 살아있어. 달력에 우리가 만난 날을 적어놨다고. 애인의 이름은 카를라입니다. 카를라가 물어요. 당신이 완벽히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뭔가가 잘못됐어. 당신이 보낸 문자를 마이카가 다 봤나봐. 지금 날 놀리고 있다고. 어? 마이카 그런 여자야. 이런 걸 즐기는 여자라고.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 만약에 마이카가 살아있다면 지금 위험한 것은 그가 아니라 어쩌면 카를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카를라가 다시 질문합니다. 근데 시신이 없어졌을 때 당신은 집에 있었잖아. 그치, 난 집에 있었지. 그러다 너를 보러 갔지. 근데 난 혼자 있었어. 즉 내가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이때 카를라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건 마이카가 지금 다 알고 죽은 척 꾸미는 일이잖아. 자기야, 우리 그냥 도망치자. 이때 천장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딱 멈춰요. 그리고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애인에게 사랑한다고 전화를 끊는데 이 부분을 하임의 형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폰을 압수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뭐 수신 발신 다 지웠고, 게다가 이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바람에 이 시신 안치실에서 찾아낼 수 있는 웬만한 증거는 다 훼손되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생각이 들죠. 아, 무언가를 훼손하려고 스프링클러를 틀었던 거구나. 때마침 TH16 약물에 대한 성분 분석이 나옵니다. 이건 일반 약품이 아니고 파충류에서 추출한 심장관계 독소인데요. 소량만 복용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8시간 후에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약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 아주 희귀한 독소였어요. 알렉스 주머니에서 발견된 이것. 그런데 화재 경보로 인해서 증거도 훼손됐어. 게다가 누군가와 사랑한다는 전화? 이때 경찰은 확신합니다. 그가 아내의 사망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을요. 자, 그래서 경찰이 알렉스를 시신 안치실 안쪽에 한 연구실 방 같은 곳에 가둬둡니다. 일단 그가 범인이라고 의심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내용 들으셨겠지만 사실 그가 시신을 가져간 건 아니거든요. 물론 사망에 관련된 건 확신하지만요. 도저히 알렉스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정말 마이크가 살아있는 건지. 내가 죽인 건 맞아. 하지만 내가 시신을 가져간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날 다 의심하냐고. 여길 빠져나갈 순 없을까? 그런데 이때 멀리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벨소리가 있습니다. 저 문 안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여기 누구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요? 귀로 듣는 영화 2부에서 계속됩니다.